내가 찾은 이곳은 지난번 카마그라를 구입한 방콕 저작거리의 한 약국.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가성비 좋은 상비약을 사러 다시 들른 것이지. 바로 앞에 아줌마 약사가 대머리 약사를 닥달하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을 복습해야지 이해하기 쉬운데, 3일 전 컨텐츠를 위해 카마그라를 구입하러 우연히 방문한 방콕 저작거리에 위치한 이곳. 당연히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카마그라인데 약국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말에 망연자실한 미노스.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약국을 나서려는데 숨겨둔 신규 딴지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약을 건네는 그들. 사실 그것은 이곳에 대머리 약사가 사용하다 남긴 것으로 이미 정량 50개 중 15개만 남은 상태였지. 그런데 돌싱인 그가 굳이 집이 아닌 약국 내에서 35개를 누구와 사용했는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지.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바로 앞 그녀가 카마그라의 사용처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면, 그녀가 저리 화를 내는 건 상의도 없이 카마그라를 처분한 것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밀크시소. 2020 밀크시소 쿠포 리버. 1 year, only 1 year. 1 year?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여자 매니저. 그런 그녀를 보란듯이 헌신짝 내팽개치듯 몰아붙이는 위풍당당한 뒷모습의 대머리 약사. 상남자가 따로 없네 아주.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만도 한데 왠지 모르게 저런 나쁜 남자의 모습에 더 끌리는 그녀. 뭐 그들의 사랑과 전쟁은 내 알바 아니고, 얼른 상비약을 사고 색소폰 펍에 갈 생각에 들뜬 미노스. 나를 볼 때마다 푸짐한 미소를 건네는 이 약국의 터줏대가 마지매. 첫 방문 시에는 나의 온몸을 훑다가 다리가 풀려버린 안경 쓴 약사 녹을 나와 연결시켜주려 하다가, 두 번째 방문에는 녹이 없는 틈을 타 막내 약사 끄라떼를 연결시켜주려 하는 등, 이곳 저작거리에서 넓은 인맥과 경험을 통해 부업으로 마담뚜를 하고 있는 방콕의 강부자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구매하는 약은 소화제를 비롯한 소염 진통제, 수면 유도제, 멜라토닌 등 총 10만원어치 상당.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보따리상에 버금가는 금액을 지불하는 나는 그들에게 있어 마른 목줄기에 단비 같은 존재일 거야. 그런데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로 인식하듯 그들은 나에게 이것저것 강매하기 시작했지. 진생 익스프레스. 왕기초 태국어를 공부하지만 그들이 뭘 하는지 이해되지 않던 차에 아지매의 손이 은연중에 하체를 가리고 있어서 물었지. 쿠폴맨. 쿠폴맨.
Because you touch here. Like hyenas, they follow me. They are straight and no answer to my questions. They are not afraid of me. Where are you going? Konkan. Where are you going? Krasaidam. This is better. What is this? This one is better. Oh, ginseng? Yeah, ginseng. In Korea, famous for ginseng. 그리고 다 잡은 먹잇감을 놓쳐 입맛만 다시는 탐욕스러운 두 아줌애들. 어, 타올라이캄. 나의 옹알이 같은 태국어에 또다시 터져나오는 미소를 억지로 참으며 내가 이미 스타벅스 음료를 가져다 줘서 공짜로 주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제시하는 그녀. 930? 요거 요거. 330. And third boss. 처음 방문했을 당시 댄디하고 젠틀한 나를 보자 본인을 적극 어필하던 그녀. 색소폰 봐, 오케이, 색소폰 봐. 투마로우, 컴. 그녀 혼자만 부르기 뭐해서 대머리 약사를 비롯 이곳 약국 직원 모두에게 술 한 잔 쏜 다음에 초대했지. 드디어 오늘부터 다시 모든 술집이 문을 열기에 내가 근처의 색소폰 펍을 방문할 거란 사실을 아는 그녀. 어차피 며칠 후면 태국에서의 대장정을 끝마치고 미쳐야 본전이기에 당돌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지.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내 머릿속을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전승기념탑 역을 둘러보는 거야. 10년이 흘렀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재미있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 남자들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에 너는 물론이고 너의 미래의 남편에게 크게 감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야. 네, I subscribe your channel. Oh my god, thank you so very much. Are you single? Oh my god. Are you single? Single or single? Just asking. This is conversation. I leave a comment on your channel. Answer my question. Are you single or not? Yes. I like. I take it. Okay. Okay. Hi. What's your name? Sorry. Mino. Nice to meet you. Here's my friend. And I. 자빠져 잠이나 자자.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